안녕, 난 중어중문학과 3학년 이승표라고 해. 안녕, 나는 중어중문학과 3학년 곽두형이라고 해. 안녕, 난 정보경영학과 2학년 김호솔이야. 안녕, 나는 정보경영학과 1학년 한상규야. 안녕, 난 회계세무학과 박중혁이야. 안녕, 나는 회계세무학과 이태희라고 해. 안녕, 나는 경영학과 남민영이야. 나는 경영학과 김태훈이라고 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경제에 관심이 많았어서 과를 찾아보다가 회계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어. 중국어를 10년 정도 공부를 해왔고, 어렸을 때부터 한자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중어중문학과. 회사를 내가 이끌어갈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왔지만 막상 배울 것은 이제 회계와 관련되고 마케팅과 관련되고 문과지만 이과 과목도 어느 정도 있어서 조금 놀랬어. 나는 처음에 들어올 때 막연히 경영하는 활동과 과목을 배울 줄 알았는데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내가 졸업하면 오히려 내가 경영을 당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되었어. 중어중문학과에 들어오기만 하면 중국인이라고 대화하는 건 일도 아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보니 그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실력이 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중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양성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보니 아 결국 실력을 늘려야 되는 그 구간이 높았다는 걸 깨닫게 됐어. 너 계산 참 잘하겠다, 너 계산적일 것 같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 경영학과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경영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컴퓨터공학처럼 코딩을 좀 얕게 배워. 경영 쪽은 진짜 실무 경영 위주라면 우리는 어쨌든 컴퓨터를 다뤄야 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배워서도 좀 배우고 경영에 대해서도 배우고. 중국어 욕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많이 듣는 것 같아. 맨날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 한자 같은 거 있으면 읽을 줄 아냐. 그냥 중국어를 해봐라. 大家好, 我叫 郭多云, 见到你很高兴. 大家好, 我是李商彪, 我也是大三，我很高兴我学了中文专业，请多多光临啊。 나는 처음 보는 기업을 보면 잡코리아에 접속해서 이 회사 인원은 몇 명인지, 미래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보는 습관 같은 것들이 생겼어. 숫자에 대한 집착이 좀 커. 숫자를 보다 보면 세 자리 뒤에 이제 콤마 찍고 세 자리 뒤에 콤마 찍는 게 습관이 돼서 어딜 가나 숫자를 보면 콤마가 없으면 좀 많이 불편해. 선배들이 마라탕 사줄게. 탕후루도 같이. 교수님들도 우리한테 가르쳐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진심이고 최대한 교환학생 제도를 이용해서 해외로 많이 보내주시려고 하셔서 나도 중어중문학과에 들어오는 거를 적극 추천해. 여기 오면은 회계나 이런 어려운 과목들을 접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수학적 사고가 있는 친구들이 오면 좋고 컴퓨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오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